한인 작가 제니안의 베스트셀러 두 어더 보이스를 영화화한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언제나 영원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엄마의 나라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된 주인공 라라진이 서울과 뉴욕 여행에 이어 설레는 고등학교 프롬까지 신나는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고 피터와 꿈꿔왔던 대학 생활에 차질이 생기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라나 콘도르, 노아 센티네오, 조단 피셔 등이 출연했고 마이클 피모냐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는 오늘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동시에 공개됩니다. 이에 앞서 CNBC 방송 등 각종 인터뷰가 이어진 원작자 제니안 작가는 우리 부모님이 이 영상을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것 같았고,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전했습니다.